사랑하는 나의 아버지께 지난 시간을 조용히 되돌아 봅니다. 슬프고 화나고 외로운 날들이었습니다. 많은 이들이 어떻게 견디느냐고 묻기도 했었죠. 그 답은 늘 아버지 당신이셨습니다. 고통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늘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를 꼭 붙들고 계셨던 주님이 제게는 모든 질문의 해답이십니다. 당신이 계신 오늘이 너무나 감사해요. 어제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오늘이 결코 당연한 하루가 아닌 것을 알기에 더욱 사무치게 감사합니다. 당신이 제 곁에 계신 오늘은 힘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합니다. 내일을 기대하게도 합니다. 그래서 매 순간을 더욱 값지게 쓰고 싶어지게 합니다. 아버지만 제 곁에 계신다면 전 제가 볼 수 없는 어떤 미래도 두려움 대신 설렘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. 아버지, 제 곁에 계셔주셔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제 눈물에 아파해 주시고 차가운 제 손을 잡아주시고 외로운 저를 안아주셔서 감사해요. 제가 저를 포기했던 그 순간조차도 아버지는 결코 저를 놓지 않으셨고 그것이 제 삶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깨닫게 했습니다. 제 하루하루를 그렇게 감동으로 채워주시는 나의 아버지. 앞으로 얼마만큼의 시간들을 기다려야 하고 또 다른 어떤 시련이 제 앞에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버지와 함께라면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. 아버지의 사랑을 믿으니까요. 저도 아버지를 사랑해요. 2014년 11월 24일 아직은 아버지의 아픈 손가락 선이 올림.